그럼 현재까지 총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연간 평균 20% 정도. 그 다음 질문 뭔지 아시죠?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요? 억대 단위의 일단 수익을.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식 투자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AMI 파트너스의 이재훈 대표입니다. 주식 투자한 지는 15년이 됐고요. 이번에 신간 절대 수익 20% 책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이 주식 투자로 가면 제 생각에는 팩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익률, 예. 뭐, 얼마를 벌었냐, 예. 뭐 이런 건데, 대표님께서 2014년에 수익률이 17%, 예. 2015년 60%, 2016년 25%, 2017년 33%, 2018년 0.3%, 2018년 상반기에 10.2% 이 팩트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총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거의 연간 평균 20% 정도라고 보시면 다 합치면 에버리지가 20% 정도? 예, 약 제가 5년 실패하고 10년 뒤에 이제 제대로 이제 주식 투자하고 나서는 약 평균 2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 예. 그 다음 질문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요? 제가 뭐 네네. 수십억을 번 건 아니고 네네네. 예, 그래도 억대 단위의 일단 수익을 벌어왔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억에서 10억 사이다. 예, 예, 맞습니다. 정확한 거 말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세요? 5억 전후로 이렇게. 아, 5억 전후로. 예. 여러분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그럼 처음에는 왜 주식 투자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다 주식을 직접 투자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저만 빼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나이가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라 어렸는데 네네. 왠지 내가 지쳐져 있는 느낌이 좀 들고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드를 가입이 돼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때면 펀드가 한창 유행할 때잖아요. 맞아요. 펀드 열풍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펀드 안 사면 바보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전 그때 속으로 맞습니다. 세상이 무조건 없는데 왜 저러지? 예, 라고 했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신문에 막 펀드 열풍이 그렇게 크게 불면서 펀드 안 하면 바보였어요. 맞아, 맞아. 2006년 이때였거든요.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유 펀드 하지 말고 직접 투자하라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제가 이제 직접 투자로 이제 뛰어들었고요. 네. 뭐 초반에도 분위기가 참 좋았죠. 돈 좀 버셨다면서요? 초반에는 돈을 벌었는데 네. 1600에서 한 2000만 원까지 400만 원 수익이 났던 거예요. 약간 그 어린 시절에는 큰 돈이니까. 예, 그렇죠. 이제 뭐야 그러면서 이제 조금 거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의 구렁텅이를 가는 아주 달콤한 독약 같은 느낌이었고. 그 거만해지셨다가 상장 폐지 경험을 맛본 적이 있다고. 아, 예. 상장 폐지 경험도 딱 한 번 있었고요. 와, 진짜 그때 리먼 사태까지 이제 겹치면서 그 돈 2천만 원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된 이제 리먼 사태 때 2009년까지 제가 이제 거의 KO 당하게 됩니다. 이 상장 폐지. 예. 저희 사실 말로만 들었지 제 주변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했을 때 이 투자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이 종목이 뭐였어요? 그때는 이제 대한은박지라는 대한은박지. 예, 은박지 우리 껌에 그 들어가는 종이 네네. 그 은박지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그 껌을 만드는 포장재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대한은박지. 예, 대한은박지. 얼마 들어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돈을 계속 잃고 하다가 그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1000만 원 그냥. 예. 그냥. 공중분해. 예, 공중분해도 되고. 근데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우량주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대림산업을 투자를 딱 했거든요. 대림산업은 그래도 회사가 우량주 네임 밸류가 있는데 딱 투자하니까 하한가를 두 방을 맞이고. 아니, 야, 상장 폐지 하한가. 대형주를 하한가 두 방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그냥 나가는 거죠. 나가죠. 예, 그러니까 야, 이거 주식 다시 이거 할 수 있겠나? 대림산업 그 하한가 두 방 맞고 이제 거의 주식 금액이 거의 0원으로 수렴을 해 가더라고요. 예. 근데 또 다시 주식 하는 건 뭐예요? 좀 1년간 좀 쉬었어요. 이런 거 1년간 쉬다가 이거 투자 방법이 이게 맞나? 이거 고민을 했죠. 근데 주로 이제 그전에는 기술적 분석 위주로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면 대형주에서 그냥 애매하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충에 있는 회사들 누가 소개해주고 이런 기업들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다 잘 안 됐죠. 그런데 내 투자 방법이 이게 맞나.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뭐 책 한 권을 또 이렇게 보게 됐고 그 책 한 권을 보면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전환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책이 뭔데요? 지금 책이 아마 그 절판 그러니까 안 나올 텐데 박성득의 주식 투자 교과서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슈퍼게미의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건데 기업 분석하는 게 와 계산기를 옆에 놓고 이제 계산하는 그런 걸 보면서 와 내가 투자를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투자한 거는 그림 공부였구나. 좋은 말이다. 차트는 그림 공부다라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예. 차트나 기술적 분석에 대한 약간 좀 회의적인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왜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실패를 뭐 보조 지표도 이용해보고 차트의 뭐 각도도 잘 재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던 행동들이 어찌 보면 이게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진짜 그림만 보고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올라갈 건지를 상승 곡선이 사실 그 그림은 어떤 풍경이 있어서 그림이 나온 건데 예, 그, 풍경을 못 봤구나. 그렇죠. 후행성 결과이고 만들어진 결과인데 내가 왜 이거에다 목숨을 걸고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열광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거야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된 목적으로 가면은 제가 여태까지 계속 그거를 3년, 3, 4년간 계속 해보니까 실패가 더 컸다. 그래서 기업 탐방을 엄청 열심히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솔직히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총 몇 개 기업 정도나? 지금은 350회 정도 누적으로 350회? 6년 동안 네,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350회 다니면 사실 왔다 갔다 시간이 꽤 많이 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사를 이제 가게 되면 가기 전에 일단 기업 분석을 먼저 하게 돼요. 아, 그치. 예. 해야지 내가 갈 테니까. 예, 그리고 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좋은 기업을 먼저 선별해서 가게 돼요. 아, 그치. 그런 다음에 내가 이 기업을 가서 질문 리스트를 편안하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IR 담당자가 나와요. 재무 팀장님이 나오세요. 나오시면은 질의응답을 서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그냥 여기서 회사에 전화로 해서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화로 자꾸 하면 힘들고 귀찮아하시고 업무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아예 일정을 1시간 정도 비워놓고 일정을 자꾸 하게 되면 질의응답을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발품을 팔아서 직접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찾아가는 게 뭐 주주 설명회나 주총이나 이럴 때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서 찾아가는 거예요? 혼자서 찾아가는 거예요. 혼자 찾아가면 그쪽 담당자들이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대 회사로 가기 때문에 네네. 예, 저희도 이제 회사 대 회사로 가서 이제 요청을 할 부분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만나해줍니다. 예, 아 진짜? 예, 요청 허락해줍니다. 다만 이제 개인 주주분들은 조금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제 주로 이제 참여하기 힘들어서 보통 주주총회나 그렇죠. 그거 아니어도 사실 여의도에 이제 IR을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참여도 가능합니다. 사실 주총 가는 개인 투자자도 제가 주변에 잘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예. 그 주식 중에 실땡땡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네, 아시잖아요. 네. 주변 친구 중에 한 명은 거기에 돈을 1억 넘게 넣었는데 네. 아, 힘들었겠네요. 그 회사가 건물 본 적도 없으면서 네. 나는 그 많은 돈을 맞습니다. 30대 1억이란 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 크죠. 1억이면 네. 뭐 5억이 큰 돈이죠. 탐방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뭐예요? 일단 뭐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내가 질의응답을 다 해소하면서 이 회사의 리스크를 위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질문을 리스크 위주로 체크하다 보니까 네. 내 투자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숫자를 알려주고 그렇지도 않아요. 회사를 가게 되면 그 회사의 담당 직원들의 그 눈빛이나 진짜 형식적으로 하는 거냐 느껴지죠 이게 네, 진짜 성과금을 많이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냐 회사 직원들 분위기가 있거든요. 미팅 분위기도 볼 수 있고 맞아. 본사를 가기 때문에 그런 사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탐방의 이런 이제 매력들이 굉장히 크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 결과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이게 근데 확실히 좀 추상적으로 생각한 게 조금 약간 눈에 보이게 시각화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어요. 있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면 편안해지고 신뢰가 훨씬 더 가게 돼 있습니다. 되게 안전하게 중요시하긴 계속 그렇죠. 이 주식 투자를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공격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주식을 하신 분들이 네. 특히 개미 투자자분들이 예. 보통 정보가 없으니까 예, 우리가 탐방을 할 수 없잖아요. 예,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예. 그래서 뭐 리딩 방송이라든가 예. 증권 방송에 보고 추천 정보를 보고 따라 들어간 경우 여러분 갑니다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거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종목 사서 돈을 벌 거면 자기만 하지 맞습니다. 예. 굳이 왜 따라오라고 하겠어. 그냥 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격이라도 싸면은 괜찮은데 일단은 거의 다 막 50만 원 이상, 100만 비싸잖아요. 원 이상 한 달에 예, 이래요. 뭐 손실 나도 뭐 가격이라도 싸면은 그냥 그러니까. 넘어가겠는데 너무 가격 비싸니까 그렇게 해온 100명 하면 1년에 1억. 예, 그리고 리딩을 하는데 이제 수익률을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낼 수는 있잖아요. 네, 진짜. 예, 뭐 100개 찍어내서 뭐 하나 두 개는 찍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세일즈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옆에서 많이 봐온 결과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야.
거의 제가 봤을 때 이런 업체들이 엄청 이제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패를 자꾸 하다 보니까 네네. 누군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지 하다 결국에는 방송 보게 되다가 그것을 이제 리딩 방송 보게 되고 무료 방송에 대해서 들어갔다가 다 네. 낚이고 막 이런 이제 현상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네. 리딩 방송에 네. 어떤 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맞는지 얘기해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A 그룹은 예. 이쪽을 투자하게 한대요. B 그룹은 또 다른 데 투자하게 한대요. 아. C 그룹은 또 다른 데 투자한대요. 셋 중에 하나는 수익이 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그 수익이 난 거 가지고 이제 알리는 거야. 그런 전략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개 기업에 너무 비중이 또 쏠리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분산을 그렇게 그치. 그런 식으로 파트를 나누는 마이너스 나는 안 알려줄 거 아니야. 절대 안 알려주죠. 잘난 것만 다 이렇게 리스트업해서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중에서도 정말 올바르게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은 있겠죠. 소수가 극소수가 있겠지만 극소수. 대부분이 다 장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회원 모집에만 집중을 하고 투자 수익률은 그냥 진짜 잘 나오면 세일즈를 엄청 하는 이런 스타일이 많아서. 그럼 리딩 투자를 듣는 분들이 네. 조금 올바른 리딩 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데를 하시더라도 기업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디 뭐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거는 솔직히 내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돈을 벌어다 주는 거냐? 아니다. 예. 뭔가 가치를 줘야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뭔가 기업에 대한 정보 이걸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를 점검을 해 주는 데가 차라리 낫지 그렇죠. 뭐 그냥 뭐 사라 이거는 사실 그 말 하는 순간 그건 리딩이 아니네요. 예, 그렇죠.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약간 가자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자가 네, 비트코인 때도 그렇고 이게 네. 너무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아, 네, 맞아.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